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기념관을 세우는 일에 1달러 캠페인을 벌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참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을 또 많이 이렇게 알게 되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모두가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겠지만 못한 점들은 감추고 이렇게 잘한 점들을 내세워서 기념관도 세워두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프라이드를 세워나가는 걸 보는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역대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대통령 모두가 다 잘못한 것들만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아주 잘못된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대통령이 다 잘못한 것으로 되니까 온 국민성이 모두가 다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참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잘한 점이 자유민주국가를 세우시는 일에 반공의 나라로 그리고 새로운 그와 같은 나라를 형성하는 일에 외국에서는 또한 특별히 그 이전에 독립운동으로 해서 얼마나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이렇게 운동했던 분입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분 그분이 오셔서 건국 대통령이 되셨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를 세우셨고 또 정말 어려운 때에 반공포를 석방하는 일 등 혹은 정말 어려운 6.25의 참전 같은 데서 나라를 지켰다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나 귀한 분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역대 대통령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의미에서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기념관을 세워드리는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일에 1달러 그래서 마음을 거기다 담아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